체험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학관은 과학에 관한 전시를 하는 곳인데요. 과학에 관한 자료를 일반인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과학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시켜 과학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이 바로 과학관입니다. 여기는 지금 창원 과학체험관인데요. 1층에는 기획 전시관이 있고 여기는 2층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3층에는 4D 영상관이랑 천체 투영실인데요. 지금은 안전체험관 공사 때문에 3층은 열지 않고 2층에서 무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경남에 총 18개의 과학관이 있거든요. 도민 여러분, 많은. 혹시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도내에는 18개의 과학관이 있고, 창원, 김해, 밀양, 도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도 국립과학관 하나 짓고 있고요. 이 과학관에 오시면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신기한 과학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혹시 이과세요? 네.